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아, 여러분들, 드디어 현대의 베스트셀링 카죠, 더뉴 아반떼의 붐 변경 모델이 이제 공개가 드디어 됐는데요. 빠르게 차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전면부가 좀 가장 크게 바뀌었어요. 이 전면 부분이 파나메트릭 다이나믹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쪽에 테마를 이렇게 그대로 이어감과 동시에 이제 두 개로 좀 나누면서 기존 디자인하고 다르게 훨씬 더 와이드해 보이고 더 낮아 보이게 만들었어요. 조금 더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거든요. 일단 기존 아반떼랑 비교를 하면은 그릴 맨 위에 이제 DRL 램프 같이 살짝 눈썹이 좀 이어진 듯한 느낌으로 이제 램프 하나 더 생겨요. 그리고 기존 거 같은 경우는 범퍼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뭔가 조커가 없이 씩 웃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디자인은 완벽히 분리를 해놔서 흡사 그때 제가 찍었던 폭스바겐 아테온 그런 느낌도 자아내고 아니면 좀 K5의 전면부 같은 그런 좀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범퍼 하단부가 수평적인 디자인을 계속 내면서 이게 그냥 보면은 아 정말 좀 와이드해졌다. 막상 차폭은 똑같거든요. 그런 시각적인 느낌을 주게 되고요. 이거를 보다 구형 모델을 보면은 아 진짜 구형이구나. 완전 과거의 소나타 전면부와 같은 모습이구나. 그리고 지금 공개된 디자인만 봐도요. 현재 길거리에서 그냥 아반떼엔 아시죠? 엄청나게 막 굉음을 울려대고 제가 운전하다가도 저 뒤에서 뭔가 배김이 우왕 울려서 뭔가 슈퍼카 하나 지나가나 보다 좋은 차는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핸드폰을 딱 꺼냈지만 알고 보면 이제 아반떼엔이 우왕 지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. 베로스터엔이나 그 정도로 현대 또 N이라는 고성능 차가 이 배기음이 정말 죽이거든요. 그리고 운전 재미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부분 변경될 모델만 봐도요 이제는 그 아반떼 N 디자인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오른쪽 하단부 밑에 보면 삼각형 같이 범퍼가 두 개가 더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조그만 공기 흡입구와는 전혀 좀 다른 모습으로 과격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웬만하면 좀 다 막혀 있어요. 그리고 요 밑에서 이 올라오는 요 디자인이 하단부 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을 내지 않나 싶어요. 아 그리고 또 이게 또 이 헤드램프가 되게 예리하면서 입체적으로 디자인 돼가지고 정말 좀 역동적인 인상을 좀 구축했거든요. 아무튼 요번 범퍼 디자인은 정말 견고해 보이네요. 우리가 아무리 현대를 막 욕하고 까고 하지만 우리 준중년 세단 중에서는 아반떼가 거의 그냥 1위거든요. 사실 굳건한 위치를 누리고 있어요. 사실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아반떼 남자가 많이 살 것 같아요? 여자분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? 이 표를 보시면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도 52:48로 여성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. 아반떼가 좀 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하게 멋지게 나와도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산다는 소리예요.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나이대 비율로 보잖아요. 20대가 제일 많이 살 것 같죠? 저도 20대나 30대가 아반떼를 사회 초년생 차로 제일 많이 살 것 같았지만 사실 50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삽니다. 좀 나이가 드셔서 좀 작고 운전하기 편한 차, 그리고 어디 가서 수리나 정비도 편하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준중형 세단 중에 가격대도 2-3천대에 가장 알맞는 그런 차를 뽑으려면 사실 아반떼만 한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50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그에 비해 이제 또 40대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. 패밀리카도 많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아반떼보다는 이제 좀 큰 차, 뭐 투싼, 산타페, 펠리세이드 이런 차들로 많이 가게 돼 있죠. 이게 전체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요. 국산 준중형 세단 중에서는 1위입니다. 정말 압도적인 1위예요. 뭐 댓글로 엄청 까겠죠. 현대 엄청 까잖아요. 우리가 아무리 까도 살 사람들은 엄청나게 산다는 거. 이 아반떼가 2020년 4월 출시 이후로 정말 3년 만에 드디어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를 한 건데요. 일단 기존 모델도 굉장히 강렬하게 잘 나왔어요. 뭐 측면 부위 보시면 엄청 꺾어놓기도 하고 측후면부, 후면부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면에 쉴 틈이 없잖아요. 그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부분 변경은 정말 이제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측면부를 보시면요, 이게 삼각형 문양의 패턴이 이제 강조된 이제 델타 커브라고 해요. 이거를 이 새로운 디자인하고 이 휠을 또 살짝 바꿔놨네요.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. 사실 내 측면부 같은 경우는 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크게 바뀐 건 없어요. 휠 디자인에서 살짝 좀 다른 느낌? 그러니까 이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둘 다 입체적으로 휠은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건 18인치 휠,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휠이에요. 요 밑에 등급의 휠은 당연히 좀 못생겼겠죠? 하지만 최고 등급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이전 휠보다는 지금 새로 나오는 휠이 좀 더 날카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좀 어우러지죠? 측면에 선으로 면들을 꺾어놓은 거는 지금 모델이나 예전 모델이나 정말 우락부락하네요. 정말 본넷 위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하고 좀 달라진 점이 없죠. 위에 꺾여 있는 부분이라든지 역동적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좀 다 적용이 된 것 같고요. 이제 현대 마크가 예전에는 좀 툭 튀어나온 디자인에서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랜저나 코나처럼 얇고 평평하게 바뀌었어요. 이제 앞으로 나올 현대 로고는 다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요 그릴 모양이 손 베겠네 아주.
더욱더 날카로웠어요. 근데 음영이 있어가지고 위에는 밝고 밑에는 어둡게 돼가지고 좀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놨어요. 범퍼 밑까지 이어지는 이 아이라인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고요. 하단부에 이 크롬으로 얇게 가는 이제 선들이 보이잖아요. 요것들이 사실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위에 이 우락부락한 디자인과 밑에 얌전한 디자인이 만나면서 아 이게 우락부락과 얌전히 만나니까 세련됐구나. 사실 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보다가 구형 모델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. 그럼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납작구리 못생겼냐.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 또 혁명이다 너무 이쁘다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.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디자인이 바뀌었죠. 이제 사각형으로 좀 두 개가 들어간 모습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원형으로 하나만 들어갔었잖아요. 그리고 눈썹이 구형은 갈라진 데 비해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쭉 이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부분 변경 모델은 눈빛이 얘가 어우 좀 개슴츠레 하니 살아있는 눈빛을 주고 이전 모델은 갑자기 보니까 얘가 맹하네요. 뭐 많이 변한 게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든지 신형이 갑입니다. 신형 모델이 나오고 나면 구형 모델 옆에 세워놓잖아요. 아 구형은 구형이구나. 신형이 정말 이쁘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도 좀 약간 바뀌었는데 이 리어 범퍼 같은 경우는 이제 투톤 그래픽과 함께 견고하면서 날렵한 디자인이 적용됐어요. 그래서 또렷한 인상을 좀 구축하고 이 윙 타입의 실버 가니쉬가 적용돼서 이게 좀 스포티한 캐릭터와 안정감 있는 이제 스탠스가 딱 나오게 되거든요. 확실히 둘 다 스포티해 보이지만 더 안정된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하단부 범퍼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우악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차의 고성능 세단을 보시면은 밑에 하단부 부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강렬하게 만들어 놓거든요. 기존 모델은 좀 더 세단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 새로 나오는 모델은 누가 봐도 그냥 상위급의 고성능 모델 요런 거를 많이 강조해 놨어요. 요번에는 아예 배기구 자체를 또 없애 놓은 모습이고요. 리어 램프나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요런 모습은 이제 기존 모델과 똑같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 후면부 밑에 자동차 색깔과 비슷한 원톤으로 라인을 그어주니까 이게 한층 더 이뻐진 것 같아요. 후면부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갈키 같은 게 4개가 올라와 있잖아요. 이것도 다 이제 고성능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다 갈키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기존 모델은 이제 그런 갈키가 없었죠. 다 이제 수평 디자인으로 좀 뭔가 수평 이런 얌전한 느낌을 냈다면 지금 디자인은 상단부는 좀 수평 디자인이 비슷하긴 해요. 하지만 하단부의 수평 디자인을 싹 없애버리고 마치 우리가 BMW의 M 패키지를 타듯이 블랙으로 해서 위아래 완전히 독립된 모습을 보여주게 했는데 요 디자인은 정말 좀 새롭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실내의 뭐 디자인은 똑같이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. 특히 이제 저기 저금통 들어간 부분 야 이거는 끝까지 바뀌지 않았네. 저쪽 부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저 부분에 뭔가 다른 버튼적인 기능이나 뭔가 화면이 나오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내가 신규 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이제 세이지 그린 컬러가 새롭게 적용됐다고 합니다. 요즘 현대 하면 항상 좀 친환경 이미지를 내놓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친환경을 중시하는 고객층의 공감대를 좀 형성할 걸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이번에 측후면부는 여전히 진짜 이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굉장히 이뻐요. 사실 제가 20대 초년생이어도 이 차를 한번 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가졌어요. 하지만 좀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 모델보다 더 과격해진 모습에 너무 애들 차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K5처럼요. 네, 뭐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뭐 파워트레인에 큰 변화는 없어요. 123마력에 이제 15토크 이 정도면 뭐 달리는 차는 아니기는 한데 그냥 이 외관만 보면은 누가 봐도 스포츠카 같지 않습니까 이제? 그래도 N라인은 가야 이제 200마력이 넘어가면서 배기음부터 마력, 토크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좀 더 탈만한 차. 그리고 진짜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어요. 아반떼엔. 전 운전하면서 빠르지는 않은데 재밌는 차. 박스터 이후로 와 아반떼엔 비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. 또 앞을 미친 듯이 달릴라. 재밌다. 오 배기음 들을만하다. 그리고 데일리카로도 쓸만하다. 이런 감정을 가졌던 차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시승차 받아서 운전을 할 때 이거는 좀 계속 즐겁게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한층 강인한 인상으로 이 아반떼 디자인의 동급 최고 수준의 뭐 상품성을 입혀서 요 준중형 세단 시장의 1위를 굳건히 다진다고 하는데 사실 라이벌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아반떼에 비벼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. 아반떼가 너무 굳건한 1위를 다지고 있어요. 이 아반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. 2021년 북미 올해의 차로도 뽑혔었어요. 오늘 이제 새롭게 공개가 된 이제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또 이렇게 사진만 보면 안 되겠죠? 조만간 빠르게 이제 시승차로 이걸 받아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디자인이 변했는지 여전히 준준형 세단의 1위 자리를 굳건히 다질 수가 있는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챗폴이었습니다.